전공의 파업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장기간 파업의 결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파업을 중단을 원했다. 근데 비대위가 보건복지부와의 어떤 협의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원칙적으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냥 강행하기를 원했고, 본인들 정부와의 협상 과정도 알려주지 않았고, 사실상 우리는 깜깜이로 그냥 지도부는 이미 파업을 예고 결정한 상태. 결정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통보밖에 안 했고, 불참하는 사람들을 공개를 하고 사실상 좀 민주적이지 않았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집단이 민주적이라는 게 어울리지 않죠. 그저 우리 노정열 우리 방송인님. 지난번에 저희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님 전화 인터뷰 했었는데, 이게 세 분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지금 인턴 레지던트 하는 전공의, 이번에 가장 젊은 피이기도 하고, 파업 참가 비율로 보면 대략 70%라 가장 압도적이라고 보면 되고, 그거의 선배인 이제 교수급으로 올라가는 전임의들이 한 30에서 40% 정도, 30%가 빠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동네 의원들이나 개업의 하신 분들은 10%가 안 돼요. 그분들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라고 당연히 선배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전공의 파업의 주도적인 대전협이라고, 대전협 한 글자 바꾸면 전대협이 되는데 대한전공의협회. 협의회입니다. 대전협이 표결을 붙이는 게 너무 웃긴 게, 일부에서는 세번 붙였다고 하고 어떤 데서는 이제 크게 보면 두번 붙였다는데,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한 번에서 안 되면 이걸로 가는 것이 아까 말한 일말에 있을까 말까 민주지, 자기들이 결론을 정해놓고 한번더 붙여서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통과할 때까지 불법 의료 진료 거부를 하겠다고 밀어붙인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SNS에 썼지만 2009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MB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이 사대강과 더불어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미디어 종편 채널 만드는 미디어 악법을 통과시키는데, 그때 이윤성 한나라당 국회 부의장이 처음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해서 나가리가 됐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거를 다시 불러모아가지고 통과시켰다는, KBS 앵커 닥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될 때까지 붙인다, 부의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주말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도대체 왜 파업하고 있는 거냐? 모르는 분들은 정부가 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정부 쪽에서 그들이 요구했던 게 지금 4대 악으로 돼 있는 게, 작은 거두 개는 한방 첩약 그거 급여 체계 주는 거 문제다, 그거 반대한다, 그 다음에 원격 진료하지 마라. 이거 두 개는 별것도 아닌데 계속 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의사 정원 늘리는 거, 그러니까 의대 정원 늘리는 것도 반대하고, 공공의료 대학을 공공의대 짓는 설립, 거를 반대하겠다. 그러니까 의대 뭐 하면서 뭐 작은 것 때문에 실수가 있는데, 정부 쪽 입장은 단호합니다. 일단 그거 다 연기시키겠다. 현직으로 정치 중재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 당신이 요구했던 거다 해서 논의하자. 파업 풀어라. 라는 게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오케이하고 서명이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최대집. 그큰 고집 부리고 있는 양반이 오케이를 했을 정도면 일단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만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전공의협의회가 다른 것까지 끼어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국민들의 생명과, 그러니까 늘 데모할 때 말씀드리죠. 파업할 때 자기 생명을 걸어야지 남의 생명 걸면 안 되는 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걸 대해서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서울대 병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서부터 온갖 칼럼을 통해서 의사 정원 늘려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양반이 지금 입장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서울대 내과 의사들도 참여할지 모른다. 그들이 내거는 거는 우리 전공의 스승과 제자로서 털끝 하나 더 건드리면 우리도 옷 벗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럴 때 진짜 단호하게 나가야 됩니다. 양보해달라는 거다 해주고 다시 해보자. 어떻든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에서 불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치료할 사람들을 제대로 다스리자라고 100% 양보를 했는데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이건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줘서 안 됩니다. 보니까 언론에 서울대 병원장뿐만 아니라 경북대 의대 교수, 뭐 충남대 의대 교수, 국립대 의대 교수 중심으로 우리 제자들 불이익을 주거나 다치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이분들이 뭐 히포크라테스와 인술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의원 정수는 지금 3,058명을 1년에 의대생들로 뽑는 것은 2006년도에 10% 줄여가지고 줄인 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것이지, 실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걸 보면 1,000명 이상을 뽑아야 우리 5,300만의 수요에 해당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투표가 중요한 게요.
의사들은 다 직계선후배입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교 출신이라고 가르다 보면 그렇게 적어놓는 병원들, 동네 개업이들 같은 경우 잘못되면 찍혀요. 대놓고 반대할 수 없어요. 지금 동네 병원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자기가 불이익 입을 걸 알아도 동창회 나가게 되면 야 너 우리 편 안 들었지? 구박받을 게 뻔한데도 하는 양반들이에요. 근데 그 위에서 교수들까지 파업하겠다? 지금 시험 보는 애들도 볼모로 잡혀있는 애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의사 국가고시 시험 보는 사람들 가운데서 위에서 시키면 까려면 까야 돼요. 거긴 군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한 데 아니라는 건 이미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계는 자기들끼리 있다 보니까 파벌서부터 부작용이 많았던 집단인데 그러니까 온갖 비리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정부가 우리한테 덤벼라고 하는 싸움 이건 정말 막아야 됩니다. 진짜 이상한 게 뭐 대신 모은다고 최고집 그 정도까지 양보 얻어냈다고 반 이상 승리했다고 그래서 사인하려고 그랬더니 박지원이라는 삼성 서울병원 외과 레지던트가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렇게 강성으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집단이든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 있어서 비율은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나대고 앞쪽에서 웬만한 의사들은 환자 살리고 치료하느라고 바빠서 앞에 잘 안 나서죠. 그게 돈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욕심 없는 선생님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갔던 사람들이 일을 그르치죠. 그리고 대표를 뽑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뽑아놓은 회장인데 뭐 이래가면서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이게 예, 돌아가는 걸 보면요. 처음에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시작해갖고 이제 의사 파업들, 그 다음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이 나서고 이제 전공의까지 이제 번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교수들이 왜 참여를 하냐면요. 제가 이거 취재 기자들이나 얘기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게 왜 파업을 하는지 명분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코로나가 이렇게 시급한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반대하는 의사, 의대생들도 많고 전공의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의사 시험 거부 불참, 왜 내가 의사 시험을 거부 불참을 해야 되냐면서 의사들 내부에서 불만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최대집이나 이런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고 좀 균열 분위기가 있었어요. 괜히 그 파업 괜히 했다라는 것 같이 지도부가 이제 성토 대상이 될 뻔했는데 이제 교수들이 나서니까 학생들이 못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여기서 이제 일명 그쪽을 지지하는 교수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면 결국 그 교수들에게 학점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참자 명단이라든지 파업에 동지하지 않은 블랙리스트들이 공유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들이 오히려 이럴 때는 더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고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교수들이 이게 저는 책임을 좀 무겁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 교수들 가운데서는 정치색을 갖고 있는 교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의료계의 잘못된 걸 고치고 보건복지부의 싸움이 아니라 저만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하게도 문재인 정부에 반발하는 쪽이 이걸 이용해 먹는다는 느낌이 들고 결국 이렇게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정부를 흔들기로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일부 느낌이 교수, 아니라 실제, 일부 교수들. 예, 실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계획은 오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노정렬 선수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 그렇다고. 저는 일부러 애둘러서 얘기했고 저는 노정렬 선수가 시원하게 예. 실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제가 곽쌤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곽쌤 저 천으로 저 셔츠 천으로 제 와이셔츠 넥타이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동색이에요. 썰렁하고요. 예. 네. 동수입니다. 네. 네. 아무튼 이 문재인 케어 때부터 반대를 했기 때문에 민주정부 들었으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못된 버르장머리 딱 잡아서 자기들이 정부도 굴복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이번에 완전히 표출됐다. 그리고 개업의 10%, 전임의 30%에서 전공의 애들은 아직 20대, 30대 젊기 때문에 밑에서 치고 온 애들이 자기 밖에서 뺏을 것 같은 느낌이 가장 강한 세대가 바로 전공의 세대예요. 그걸 또 교수들이 지금 자극을 했고 아주 총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정부는 이 당분간 논의 안 한다고 했으면 물러나야죠. 거기서 어디까지 굴복을 받아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지금 의사들식으로 표현하면 증후군이죠. 일종의 어디서 감히 증후군이라고 저는 분석하는데 어디서 감히 정부 따위가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어디서 감히 지금, 네. 뭘 한다고 그 어디서 감히라는 걸 내세워서 그 밑에 자기들이 이권 챙기고 반정부 투쟁에 나가고 있는 기득권층 기득권 정도가 아니라 특권화된 집단인 게 변호사들도 로스쿨 할 때 반대가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전국에 그러면 신박과 뽑을 때 기자 얼마인지, 그 다음에 경영학과 뽑을 때 경제계에서 요구한 사람이 얼마인지 다 그럼 물어보고 뽑습니까? 변호사들은 뭔가 쥘 목숨이 없어서 그런 거고, 이쪽은 남의 목숨을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거죠. 예. 사실은 지금 뭐 사망했다 이런 얘기 저는 입에도 안 담고 싶어서 안 하는데, 진료 거부가 이어지면서 수술 일정에 밀려있는 그분들 얼마나 참담한데요. 병실에 며칠이라도 입원하면, 요즘 상황은 병원 큰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 받는다 그러면 먼저 코로나 검사부터 받습니다. 참담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혹시 모르니까. 들어가 있으면 병원 방문객도 못 받습니다. 택 차고 있는 보호자 한 명에는 못 들어옵니다. 외부 음식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그야말로 혹시 안에서 기침 많은 사람 보게 되면 걱정돼요. 여전히 똑같은 거 있습니다. 선생님 언제 오세요? 뵐 수 있어요? 오셔야 알고요. 번호 봐야 알고요. 언제 오실지 협진 이런 거 하다 보면 정말 병원에 있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데, 아시잖아요. 파업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환자분들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이제 대학병원 교수들이 떠드는 게, 여러분들 제일 서열이 엄격한 게 대학병원이에요. 대학 교수들이 한번 회진을 돌면 그 밑에 레지던트 인턴들은 쭉 따라붙은 게, 여러분들 의사 나오는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죠. 대학병원에서 만약에 자기네 그 대학병원의 교수가 파업을 지지한다, 그럼 그 밑에 있는 레지던트들이나 인턴들은 반대를 못하죠. 의견을 안 묻죠. 의견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어요. 뭐 이런 뭐 파업이냐 아니냐,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왜 의사들의 의견을 물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웃긴 게,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병원을 국가에서 짓는다는데 왜 우리가 의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이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의사들의 파업을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잘 정신 차리고 지켜봐야 되는 건, 국민의 공공과 안녕의 어떤 생명의 그 발전을 위해서, 어떤 위에서 우리가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병원을 늘리는 건데, 왜 의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정말 잘못된,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파업의 명분도 없죠. 그냥 교육부에서 의대 정원 늘리면 되는 거고, 반대하면 전공의는 뭐 나가면 됩니다. 검찰개혁과 똑같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나가면 돼요. 본인들이 네. 의사의 어떤 충실하거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옷 벗고 나가면 돼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이 아니면 자기네들의 목소리가 정당성이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위태로운 코로나의 시기에 이 파업을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국민들 엿먹으라 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화내야 될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공감가는 부분도 있고, 의사 가족이나 친척 계신 분들은 걔들도 이해해야 돼 말씀하시는 걸 저도 듣는데, 다른 사람 생명 가지고 최소한의 인력도 없이 어떻게든 계속 파업해 나간다, 그리고 정부 쪽에서 모든 내용들을 내세워서 이런 거 멈추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나간다, 이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니까 지도부 투표부터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공협의회 대전협.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배우신 선생님들 아닙니까? 입장이 다르면 나서서 지도부 꺾고 교체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이번에 193석에서 처음에 87석, 86석 가지고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붙여서 겨우 숫자를 늘린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 정도는 이미 불법 진료 거부, 이제는 국민 여론도 그렇고 의사로서 양심도 그렇고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 거기까지 간 건데,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라는 정말 몰상식하고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는 이런 강성 중에 강성, 최대집 의협 회장 말도 안 들을 정도의, 본인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료계 내부에서 좀 자성작용, 너무 늦었습니다만 일부 비대위는 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저 지도부는 우리의 지도력이 표출이 된 것이 아니다. 빨리 좀 표출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늦었어요. 지금 곳곳에서 올라오는 소식 들으면 암 수술 받아야 되신 분이 너무 늦춰져가지고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얘기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더 늦기 전에 빨리 멈추고 진료하는 도중에 이번에 정부에서 낸 안과 다른 보건의료도 포함한 시민사회에서 단체 낸 의견은 그것입니다. 일단은 양쪽 다 멈춰라.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때
우리 핵발전소 가지고 공청회 하듯이 국민들도 포함해서 공청회 열어라.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들 쉽게 제가 어이없는 진료 거부 파업이라는 거 알려드리면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거나 그럴 때 왜 파업합니까? 명분 없는 해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노동자 수를 줄이는 구조조정. 그러니까 줄일 때 파업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 때 오히려 사실상 그들도 노동자라고 생각하면 파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책이 어때요? 오히려 의사 정원을 늘려주고, 그렇죠? 오히려 해고가 아닌 더 늘려준다는데 파업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득권이라는 겁니다. 노동자들은 정말 생계가 직결되는 어떤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해고를 막으려고 파업하는 거는 생존권이에요. 그러나 이분들은 의사를 늘려주고 어떤 정책이 잘못돼서 파업을 한다면 만약에 서비스 너무 의료 민영화가 급속하게 진행된다든가 그래갖고 의사들이 정책을 비판하는 파업은 의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의사 정원과 공공의대를 설립하는데 의사들은 파업할 자격도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요. 이거는 왜 국가의 정책이 의사들의 어떤 의견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 얘기가 오늘의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년에 내내놨던 칼럼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 정원 늘려야 된다는 글들을 내내 썼고 정부가 그런 걸 간접 의견 수렴해서 늘린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와서 이렇게 뒤집는다. 앞뒤가 맞는 얘기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사 선생님들. 이분은 말씀을 꼭 해야 되겠어요. 한때 저 진보 인사인 양 방송에도 나오고 칼럼도 쓰신 서민 교수가 조국 교수 보고 기생충 중에 말라리아다 비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국 흑서의 저자로도 참여하셨는데 지금 뭐 진석사부터 이 수많은 이 변절자들 배신자들 혹은 컴플렉스 있는 이 핸디캡 있는 사람들. 진짜 기생충 같은 짓을 하고 있어 지금. 하다 박근혜였다면 차라리 낫겠다 이런 칼럼을 제가 쓰는 거 보면서 고맙네, 진짜. 미친 거죠. 네. 다른 건 몰라도 국민들이 탄핵해놨고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는 게 통합당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인데 한때 지식인이었다 서민 교수가 히트쳤던 거 제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불러다가 강의도 시켰어요. 근데 서민 교수 처음에 인기 끌었던 게 뭐냐. 기생충 키울 데 없어서 자기 눈에다가 기생충 키웠었다. 그거 한 거 말고 무슨 업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정치 평론하려면 그것만 하시든가 되도 않을 소리 해가면서 정말 사람이 스스로 자기 연구 분야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게 좋은 일입니까? 목이 끌어오르시네요. 우리 곽동 선생님. 잠깐 또 서민 교수 얘기를 하길래 의사 얘기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전국인들이 아 우리의 서민 교수가 저렇게 문재인을 비판하는구나. 우리도 동참해야지. 뭐 문바가 미쳤다. 예, 이런 것도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포커스를 날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민주진보진영에 포함되어 있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은요. 2006년에 칼럼을 써요. 어떤 칼럼을 쓰냐면 박근혜는 여자다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글이냐. 2006년도에 대놓고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명박과 박근혜가 한나라당의 경선에서 누가 이기든 간에 대통령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적어도 민주진보진영에 있는 사람들은요. 역사관에 있는 사람들은 박근혜를 지지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06년도 박근혜는 여자다라는 서민 씨가 쓴 글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진보진영인지. 제가 알기로는 원조 친박의 시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조 친박이니까 박근혜는 여자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지지 의사를 밝히지 행동은 민주 진보 진영에서 하는 척하지만 절대 이 서민이라는 사람은 민주 진보 진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